자리 있다고 그래 나. 아가씨, 여기 밤시 마을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밤시 마을. 아, 밤가시. 그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세요. 아, 아니,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세요. 아이고, 얼굴 이쁜 아가씨가 친절도 하네.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가씨야, 바지가 너무 짧다. 응? 아이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저렴해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 옷 죽은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 아, 파란불이다. 건강하세요. 여기가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노키즈도 시니어존이라서 오히려 일만한 것보다 그냥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하는 게 더 스트레스야. 에? 그게 왜 더 스트레스야? 다 본인들 오빠지 뭐. 아싸, 싸가졌게 말해야지. 그래도 너 시니어주면 좀 우리도 나이 먹을 텐데. 어쨌든 너무 싸가졌게 하지 마라. 나 잘린다. 어머, 유나마. 나 라스트 때 고등으로 하니? 사회하던 버전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응. 간다. 응? 개꿀이네. 김예지. 만나겠냐? 야, 당연히 만나지. 이만 아니면 돼. 왜 이어? 아니, 이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담배는 펴도 되는데 치면 뱉지 마세요. 아, 저거 우리가 뱉은 거 아닌데. 네가 뱉었잖아. 거기서 미친놈아. 맞잖아, 미친놈아. 아줌마, 우리 담배 한 대만. 미쳤냐? 왜? 담배에 미쳐가지고 씨. 니도 피잖아 씨발마. 야, 근데 아직도 일진이라는 게 있니? 얘들아, 공부해야 돼. 빵 셔틀이나 이런 거나 굴리지 말고. 아, 씨, 빵 셔틀이. 존나 병신 같은데. 언제 쫓겼네? 와, 진짜 얼굴이 존나 빠졌어. 아, 끝도 비슷한 거 보면은 끼리끼리는 과학인가? 아까부터 보니까 그 싸구려 화장품으로 하루 종일 왔고 수습하더만 담배로 가오나 잡고 대도하는 틱톡이나 하면서 빵댕이나 흔들다가 내 나이가 저 하이패스로 갈까거든? 이 아줌마 경험담이 그래. 나 어떻게 된 것 같아. 아무 쓸모도 없고 능력치도 없고 뭐 친구 카페 알바나 데타 뛰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난 얼굴이라도 이뻐서 진짜 너무 다행인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어떤 거예요? 입 정보 좀. 아직은 어디 거예요? 자, 정보 좀요. 모발이 너무 튼튼해 보여요. 샴푸 혹시 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쳐보지네. 나한테 물어봐. 뭐야? 왜 착해? 왜 답장 다 해줘? 아, 깜짝이야. 왔어? 야, 이거 잘해줘야지. 다 내 돈들인데. 나 이거 진짜 진심이야. 오로지 내 힘으로만 읽은 유일한 내 재산이라고. 뭘? 아니, 맨날 쳐놀면서도 속으로는 와, 진짜 내 인생 어떡하지 했었거든? 근데 한참 볼 때 뭐 꾸미는 거, 뭐 패션, 사진 이런 거 찍고 다녔던 게 내 경험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와, 진짜 버리고 있는 경험은 없구나 한다? 아, 나 오늘 경성이 만나고 왔는데. 민경성? 성경성. 걔 인플루언서 됐어. 팔로우 2만 명 넘던데? 야, 뭐라고 검색해야 돼? 신지우? 신지우? 유나. 경성. 나 민채야. 야, 뭐야, 진짜 얼마만이야. 민채? 은민채? 나 기억해? 야, 진짜 고맙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친하지 않았어? 어쩌다 연락 끊겼다, 그치? 아, 아마 그 납품 바꾸면서 한 번 싹 끊었었을 거야. 나 원래 그 연락 안 하는 번호 주기적으로 정리하거든. 그럴 수 있지. 야, 진짜 사회 나와보니까 너무 쉽지가 않다. 다들 너무 계산적이고 정도 없고.
뭐야 민채?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뭔가 좀 순해졌다고 해야 되나? 야, 나 진짜 힘들었어. 아니 너처럼 인플루언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되지도 않고. 나 진짜 맨날 혼자 온다? 야 경성아, 너 진짜 고생했다. 어? 야 진짜 부럽다. 아니 팔로우 2만이면 진짜 대단한 거야 너. 야 2만 그거 별거 아니야. 아 진짜 가진 자는 모르지 이 서민의 마음. 맨날 집에서 철없이 돈 받아 쓰다가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뭐 지금은 수익도 없지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오 뭔가 분위기 좋네. 아 진짜 경석이 너무 착하다. 팔로우 해주겠대. 잘 됐네. 아, 나는 뭔가 이럴 때 되게 잘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아니 끊어질 수도 있는 인연이었는데 어쨌든 나를 좋게 기억해주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 나 진짜 아, 눈물 날 것 같아. 너 F야? 아니 나 T. 아 유나마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응? 다 너 덕분인 거 알지? 벌써 DM 왔네? 대박이네 봐봐. 아, 싫어 나 혼자 볼 거야. 불터치 만들어준다면서 뺨 때리게, 기절 놀이한다고 목 조르게, 의자랑 신발에 걱정, 교과서 가져가기, 지갑에 돈 빼가기, 숙제 가져가기. 이거 말고도 사진이랑 동영상 폰에 많던데 기억 안 난다고 하길래 그냥. 아니 나 어디서 빌렸다. 나 여기서 개만했잖아 미친놈아. 이거 너 잘 되면 설마 뭐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어? 뭐래 뭐래? 좋댔네. 그냥 그렇다고. 좋댔다.